네, 안녕하세요. 느티나무 쉼터에서 힐링 체스를 강의하고 있는 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엔 체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게 되는 스탤웨이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흑이 할 차례인데요. 현재 흑킹은 체크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백폰한테 막혀 있고, 또한 백킹과 맞서는 자리, 백폰한테 공격받는 자리는 갈수 없기 때문에 흑킹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도 흑 차례에는 다른 기물은 없고 흑킹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퀸한테 공격당하는 자리는 갈수 없기 때문에 흑킹은 현재 움직일 수 있는 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상대 하얀색 기물 중에서는 흑킹을 공격하는, 즉 체크하는 기물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킹만 남은 상황에서 체크받지 않았는데 킹이 움직일 수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스탤메이트라고 합니다. 스탤메이트에서는 체스 게임이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체크메이트와 스탤메이트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역시 흑킹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체스 후반부에 마지막 거의 끝나기 직전의 상황, 끝난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G7의 백폰이 이렇게 흑킹을 체크하고 있고, 체크를 받은 킹은 즉시 체크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때 흑킹이 잡기, 막기, 피하기, 이렇게 세 가지 중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흑킹은 백킹과 맞서는 자리, 그리고 백폰한테 공격받는 자리로는 갈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체크 받으면서 더 이상 체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현재 체크메이트 상황이고 흑킹은 체크메이트 당했으므로 지면서 게임이 끝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흑 차례에 흑킹이나 흑폰 딱두 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흑 차례에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는 백폰한테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역시 백비숍한테 공격받는 자리로도 갈수 없습니다. 그러면 흑킹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없고요. 역시나 흑폰도 백폰한테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백비숍이나 백폰이 흑킹을 체크하고 있지 않은데요. 체크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흑킹이 움직일 수 없고 역시 남아있는 검정색의 기물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없으므로 현재 스텔메이트 상황이고 무승부로 게임이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탤메이트 상황인지, 체크메이트 상황인지, 아니면 둘다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흑 차례이고요. 네, 흑킹을 공격하고 있는 백 기물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퀸이 공격하고 있는 자리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흑킹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나 보시면 흑포는 얼마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처럼 흑킹이 체크받지 않았는데 움직일 수 없지만 흑킹 이외에 다른 기물인 흑폰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스텔메이트도 체크메이트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얀색 기물은 킹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백룩이 공격하고 있는 자리로는 흑행이 움직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현재 이 자리로만 갈수 없도록 만들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백비숍이 이 자리로 움직이면 흑킹을 스탤메이트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흑킹을 스탤메이트 시키기 위해서 움직일 수 없는 자리를 통제해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백나이트가 이두 자리는 통제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 두 개를 통제하려면 나머지 하얀색 기물이 어디로 움직여야 할까요? 백나이트가 바로 여기로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네 군데를 모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흑킹은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없고, 그러나 체크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텔메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텔메이트를 생각할 때는 무승부로 끝나기 때문에 이기고 있던 쪽에서는 별로 반기는 상황은 아니게 되고요. 지고 있던 입장에서는 스텔메이트를 유도하고 싶은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스텔메이트를 유도하는 쪽은 남아있는 기물의 가치나 전투력이 아무래도 약한 쪽일 텐데요. 자, 현재 흑과 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은 기물의 가치가 1점짜리인 폰이 4개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백은 폰 2개와 기물의 가치가 5점짜리인 룩, 그리고 기물의 가치가 3점짜리인 비숍과 나이트가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네, 흑이 조금 더 불리하고 전투력이 약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투력이 약해서 패배로 끝나는 것보다는 무승부로 끝나서 승점을 반반씩이라도 얻는 게더 이로운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보시면 백이 스텔메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체크하지 않고 흑킹이 움직일 수 없는 자리로 유도하게 되는데요. 먼저 흑킹을 통제하고 있는 자리는 이두 곳, 룩이 통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비숍은 네, 이 자리를 통제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자리와 이 자리, 이두 군데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 누가 움직여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나이트가 이 자리로 움직이게 되면 이 모든 흑킹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자리를 통제하고, 뿐만 아니라 흑폰도 더 이상 움직이게 할수 없기 때문에 스텔메이트 상황이 됩니다. 자, 역시 흑을 스테이메이트 할 때, 흑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모두 통제하겠는데요. 자, 현재 흑킹은 자기 기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이두 군데일 텐데, 이두 군데를 공격해서 흑킹을 못 움직이게 하려면 바로 룩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자, 스텔메이트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흑킹은 위에 백룩으로 인해서 이 위에 세 자리를 갈수 없게 되고, 또 백폰에 의한 자리, 그 다음에 백킹과 맞서는 자리, 이렇게 모두 갈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있습니다. 바로 룩을 움직일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흑킹을 그냥 스텔메이트 시키려면 체크하지 않고 다른 기물이 움직일 수 없도록 하면 되겠는데요. 자, 바로 이 비숍이 룩을 잡게 되면 스텔메이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우리가 체크메이트와 대비되는 스탈메이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